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제일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어떨 때 제일 빡쳐요? 배고플 때? 배고픈데 막 먹을 게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PC방에서 놀 승급전 하고 있는데 갑자기 PC가 꺼졌을 때? 아니면 휴대폰을 하다가 학교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빼앗겼는데 선생님이 방학 때 준다고 할 때? 방학이 시작하면 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제 제일 빡칩니까? 저는 억울할 때 가장 빡치는데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너무 분해서 눈물이 부터 나옵니다. 막 억울하면 눈물부터 나요. 막.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 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더 봅니다. 저희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자주 싸우거든요. 한살 터울이다 보니까 자주 싸워요. 근데 자주 싸우는데 이제 엄마는 항상 제 동생 편을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를 많이 나무라는 거죠. 편 든다기보다는 네가 좀더 이해해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첫째 아이는 울면서 아니 아니 하면서 막 울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억울할 때 가장 빡치는 제 모습을 저희 아이를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빡치셨어요.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에게 지은 죄, 누군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최대한, 아니, 끝까지 용서해줘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고 왜 빡치시고 분노하셨을까요? 진짜 빡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상을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정말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빡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리더라는 단어가 이렇게 활성화된 지는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꽤 오래전부터 리더라는 자리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라는 단어가 활성화된 지는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리더의 자격, 또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30년밖에 활성화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리더십에서는 요즘에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리스마형 리더십. 그래서 권위적이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를 따라와라 막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카리스마형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리더십이 있는데요. 요즘에 각광을 받는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번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인,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보다 위에서 그 사람들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구성원들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빡침을 표현하셔서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전에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21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왕 이전에는 나귀를 말로 이용했어요. 그전에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말처럼 이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귀를 타고 와도 왕이 행차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는 말이 들어왔고 왕이 행차할 때나 또 나귀의 역할을 대신해서 말을 사용했었거든요. 말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귀를 사서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입성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겸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요.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럼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섬기는 일을 힘써라, 섬기는 일에 기뻐하라, 그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 모습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뒤집어 엎을 때 어떻게 뒤집어 엎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뒤집어 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을 가져와서 다 때려 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겸손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 위에 올려 놓았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처럼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겉옷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딱 한 벌 있었어요. 근데 그 귀한 거를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는 길로, 그 행차할 수 있는 길로 레드카펫을 만들어줬다면, 그 카펫을 만들어줬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화나가지고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이 사람들 인정하는 거 보이지 않니? 어린아이들마저 나를 인정하는 거 보이지 않니? 근데 너희들은 왜 인정하지 않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한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한 일, 자신을 위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 가운데 회복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제물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흠이 없는 것이었어요. 완성된 것,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이 흠없는 동물들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저 멀리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며칠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며칠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흠없는 동물을 가져오기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도 오는데 지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동물을 돌볼 수 있습니까? 흠없는 동물을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흠없는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흠없는 재물들을 판매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죠.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겁니다.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들에게 흠없는 동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대제사장과 뒷돈을 주면서 뒷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은 어떠한 재물만을 받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온 흠없는 재물을 절대 받지 않고 이곳에서 산 재물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냥 동물을 가져오면 너 이거 안 돼.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막 이런 거예요. 제 키가 지금 179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흠이 없는 동물이어서 제가 이제 동물로 이제 누가 저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딱 보고 딱 흠 없어 보이잖아요. 살찐 거 빼고는. 그렇죠? 오히려 동물은 살찌고 튼튼한 게 더 좋은 거잖아. 그런데 너 179는 안 돼. 180 이상이어야 돼.
막 이렇게 흠을 잡는 거예요. 정말 흠이 안 되는 것들을 흠을 잡는 거예요. 막 그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너희들 물건 다시 사와, 재물 다시 사와, 동물 다시 사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냥 팔았을까요? 그냥 팔지 않았죠. 폭리를 취해야겠죠. 더 높은 가격을 매겨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덕한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세를 냈었어야 됐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오면서 돈 내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 오면은 뭘 간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전 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세는 당시에 유통되었던 로마 화폐로는 낼 수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겔이라는 그 화폐가 있거든요. 은으로 만든 은전이에요. 근데 그 은전으로만 이 성전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하는 곳이 필요한데 이 환전소에서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폭리를 취했겠죠. 이런 악덕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악덕한 일들을 하는 판매자들만 혼내신 게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여기 보면은 매매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모든 이들을 싸잡아서 분노하셨다.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판매하는 사람은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악덕한 일들을 행했으니까 혼나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이렇게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일들을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매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향해서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고민해봤는데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거룩하게 변화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제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시험 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제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렇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저 친구들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데, 너희들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임을 18절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배고파가지고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빡쳐가지고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 무화과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르게 해버리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성전으로 여전히 성전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잘못된 행위를 지금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장면에서 마가가 설명하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당시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 꽃이 맺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풀이 풍성하게 자라면 열매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땠다고요? 풍성하게 풀이 풍성했다고요. 열매 맺는 척 했다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없었다고요. 당시 성전도 동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제사의 행위는 여전히 이루어졌다고요. 대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렸고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와왔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제사, 껍데기만 있는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번지르르 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이 겉만 번지르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이 이용되어지고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빡치신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분노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노하실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심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성전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됐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성전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 사원이 그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이 그 위에 있다고요. 전혀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힘쓰고 애쓴다면, 내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여 버리신다고요. 없애버리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위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요.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함과 그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성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런 성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나를 도우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 나에게 없던 것이 소유되어질 때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런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실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멈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슬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시간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시간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 멈춰서게 하시고 더 이상 행하지 않는 우리의 신명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죄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그 모든 행위들 끊어낼 수 있는 내 어렵게 하시옵소서.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망하오니 주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철단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올라가요 주시옵소서.